오늘 어떤 간증 4310의 주제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은 또 이 똑같은 말이 이제 개혁성경에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곧 폐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폐망한다 이거예요. 폐망하려면은 교만해라.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것은 겸손을 밑바닥에 깔고 하는 말이죠. 인간이 가장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다 내려갔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두 소경은 바디메와 그 두 소경은 눈을 뜨게 됐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저기 우리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그 추방당한 죄인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죄인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김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어차피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인의 아담의 후손인 것이죠.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를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대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교만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보다는 가난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남한테 멸시함을 당하거나 그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식이 잘 나갈 때보다도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사업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가난해졌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는 가장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식에게 몰두하는 것이죠.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될 때는 별로 좀 그만큼 관심이 덜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자녀의 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잘 나가고 교만한 자식보다는 바닥에 떨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애절한 자녀, 고난당하고 애통하고 바닥까지 추락한 겸손한 자녀를 그 부모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굴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기도굴이 폐쇄되고 그 다음에 어느 기도원에 가든지 하나씩 놓여있던 기도굴이 없어져 버리고 띄엄띄엄 하나씩 놓여있는 기도굴에 가면 기도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듣지 않고 뭐 서너 시간씩 뭐 거뜬하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이제 사고가 좀 나다 보니까 그 기도원에 가까이에 있는 데다 연립식으로 쭉 길게 사람 하나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해놓고 쭉 길게 그냥 해서 옆 사람 기도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이렇게 기도굴에서 할 때하고 조금 기도 질이 달라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또 너무 소리를 지르면 옆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되기 때문에 그리부터 나는 이제 기도고를 안 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기도고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 기도를 끝내고 이제 지쳐서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물도 마시면서 잠깐 쉬는 동안에 옆에 방 바로 벽 하나 사이에는 옆에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거기 있는 연립으로 된 길게 난 복도식 기도굴에는 남자들 기도하는 데가 있고 여자들 기도하는 데가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자들 기도하는 데인데 내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한 50대, 60대쯤 돼 보이는 여성 목소리인데 나는 그 기도가 너무 특이해서 놀랬어요. 그 기도가 마치 뭐 대여섯 살 어린아이를 나무라는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나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그럴 말인지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뭐 저기 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모양 역할이 된 것은 주님이 뭐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럽니다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 저 사람 오늘 기도 응답이 없겠다. 그리고 나는 그거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슨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 야단치듯이 그렇게 자기 아마 손자도 그러면 도망칠 거예요. 자기 손주한테다가 그런 저기 야단을 치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손주도 그말 할머니 말안 듣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달리 매우 해괴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들으면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우리 참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100% 응답 못 받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저를 겸손하고 낮춰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면서 여섯 살 먹은 손주한테도 요즘은 그런 할머니 배척받아요. 손주한테도 요즘 손주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나무라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행패도 아니고 정말로 희귀한 기도를 드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여성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했어요. 아, 저런 기도는 안 듣는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못 들었구나. 그렇지만 나무 기도 엿들은 것이 뭐, 저기 갖다 표시할 수는 없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바디메오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겸손하고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뭐 들으시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오늘 또뭐 허탕치겠네요 그러면서 들락거리는 기도도 안 들으실 뿐더러 금방처럼 빚쟁이처럼 추궁하면서 왜안 들었냐 왜 이걸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응답을 안 하셨나요 그러고 따지면서 그런 기도도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저를 겸손한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8절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다이스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48장에는 다이스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2절이 언급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뜰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 소경이 눈을 뜰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한 바로 시편 51장 1절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저기 군대 전쟁에 나가고 오는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임신을 하자.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다윗한테 내가 여차해서 임신했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저기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제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우리 하나님이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우리 그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동침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느냐. 그래갖고 동침을 저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큰 진수성찬을 차려서 뭐 술을 먹여 살짝 먹여가지고 그 다음 바세바 집에다 방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절대 저기 아내하고 동침을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하겠느냐. 그리고 거절하고 바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주면서 그 대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아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속에는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줄에 세워서 방패막이 되게 하라. 그렇게 죽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날아가서는 가서 가자 그 제일 앞에서 적이 적군이 쏘는 화살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 왕한테다가 다윗 왕한테다가 우리아도 이번에 우리가 뭐 했고 적군에 우리가 승승장구했지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궁에 들였는데 부국으로 들였는데 그 이제 밧세바의 자식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참 어떤 사람은 양이 많은 99마리 가지고 있는 큰 목장을 가진 사람하고 단한 마리밖에 없는 양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내처럼 품고 사랑하는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걸 뺏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그런 나쁜 놈이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인데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바세바를 취했다는 거죠. 그랬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는 당신 집에서 평생 칼이 피 흘리는 칼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서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침상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대로 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다윗의 집에서 침상이 더럽혀질 것이다. 궁녀들이 다른 사람이 겁탈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암몬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의 후궁들을 다 겁탈해 버렸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식들이 피를 흘리고 자식들이 뭐큰그 저기 살해하고 그런 일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럴 때 이런 걸볼때 지금 범죄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다윗에서 이루어졌을 때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성경 저기 시편 50장 1절에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긍휼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는 칼을 날이 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침상은 더럽혀질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다윗의 범죄하고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침상이 더럽혀지고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가정에서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